제가 했어요. 그래서 벽쪽을 받아주시고 중앙 바라보시겠습니다. 들어주시고요. 옛날에는 건강 쪽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무릎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서 좀 건강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24입니다. 네, 무릎이 아플 때가 됐네요. 그래서 이제 워스타이포유를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갈 생각이에요. 이번 겨울을 이제 롱패딩 두 개로 놨거든요. 견뎠거든요. 단 두 개도요? 네. 그래서 그 두 개? 저만의 패션. 아, 그리고 내빵바지를 즐겨 입어요. 동경의 대상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완벽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각자의 조금씩 부족한 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부족한 점이 채워질 것 같고 그 과정이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